정치인 안철수 씨하고 오세훈 씨의 그 서울시장 단일화 협상이 아주 후끈합니다. 그런데 안철수 씨가 오세훈 씨 뒤에 상황이 있습니다! 라고 했는데 상황이 또 무엇일까요? 여기 히스토리 이슈? 자, 상왕이란 임금이 생존에 있으면서 왕위를 다음 임금에게 물려주었을 때 물러나 있는 살아있는 임금을 말합니다. 대표적인 상황이 누가 있을까요? 그렇지. 바로 세종, 그 당시의 상왕,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. 아, 태종 이방원은요, 생전에 왕위를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세종에게 물려주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사실 세종 즉위 초에는요, 세종은 완전 허수아비였습니다. 왜? 상왕 태종 때문이죠. 이 태종이 거의 인사권과 이 군사권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종 시기 쓰시마 정벌, 여거 사실은요, 세종이 아니라 태종 이방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겁니다. 상황이 강력하면요, 사실 현재 있는 왕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이 안철수 씨는 오세훈 씨 뒤에 상왕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럼 오세훈 씨 뒤 상왕 누굴까요? 뭐 현재로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어쨌든 이 야권 단일화 속에서 나온 상왕의 존재, 과연 상왕의 의도대로 이 판이 짜여질지 궁금합니다. 여기 히스토리 이슈 금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.